자. 한숨만 나온다. 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네? 응? 네. 뜻대로 안 되지? 어? 그쵸. 자리가 뜻대로 안 되지? 네. 응?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그지? 그것 때문에 왔어. 응? 무슨 띠? 토끼 띠요. 본인은, 어? 네. 기술 있어? 기술은 없죠. 기술은 없어? 네. 기술만 안 배우고 뭐 했어? 공부했어? 네. 공부 잘했어? 적당히 했죠. 어? 그렇죠,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하면 안 되는데. 아. 그치? 네.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공부하고는 연이 없어. 아. 톡강에서. 그치? 본인이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근데 됐어? 아직 시험을 안 보긴 했는데 아직 안 되긴 했죠. 토끼 띠면 스물 토끼 띠, 서른 토끼 띠? 스물둘. 스물둘 토끼 띠? 네. 좀 애띠 보이기는 애띠 보인다. 아. 근데 네 짓은 하지 마. 알겠습니다. 응? 네. 복나가. 네. 알지? 네. 응? 본인은 토카에게서 어? 겉멋 만들었어. 아, 고맙어. 어? 맞지? 그쵸. 그러지 마. 그리고 본인은 식구보다도 친구. 본인은 친구 때문에 망쳐.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고기만 까딱까딱하지 마. 크게 해. 남자니까 자신 있게. 네, 친구가 조금 있었죠. 친구 때문에 본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이 망쳤어. 네. 근데 인자 가서 정신 차리려니 인자 가서 마음을 잡으려니까 정신 차리려니까 안 되지? 지금은. 아직은 네. 좀 어렵죠. 진작 적었어야 돼. 네. 응?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공부줄이 아니야. 응? 공부줄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네. 이 큰 회사 같은 데 이렇게 취업을 하잖아. 네. 그때 줄을 타서 들어갔어야 돼. 그지? 근데 친구들하고 노느냐고 그것도 다 포기했어. 근데 이제 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올 텐데. 들어와? 아니요. 그지? 네. 내가 한 가지 일러줄게. 네. 본인은 아직 안 늦었어. 기술 배워. 기술이요?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어. 네. 응? 토끼띠잖아. 그지? 네. 빵 기술을 배우든지, 응? 그렇다고 험한 기술 배우라는 건 아니야. 아. 본인은 빵 기술 제빵, 제빵 그거를 배워야 돼.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빵이거든. 어. 왜?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원래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음식 쪽으로 배울까도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더 해보자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응? 네. 근데 돈이, 본인은 돈 욕심 많아. 아. 응? 네. 근데 공무원 안 돼, 본인. 공부를 못 풀어. 맞습니다. 응? 네. 공부하려면 엉뚱한 생각 나잖아. 네. 응?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 생각나고, 공부하고 있으면, 아, 뭐가 맛있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 되지? 네. 그 노는 생각나고, 어? 네. 왜 웃어? 왜 웃어? 네, 돈 항상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이제 고민을 하고. 너무 정확해서 웃는 거야? 네. 다 그냥 때리치고 본인은 무조건 빵 기술.
빵 만드는 기술 있지? 네. 그거 배워. 그거 벌면 돈도 잘 벌을 거야. 알겠어. 본인이 이 다음에 내가 뭐를 해서 지금 벌어서 뭔 가게를 차려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지? 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다른 일 해도 안 돼, 본인은. 응? 근데 지금 안 늦었어. 네. 빵 기술, 제빵 기술을 배워. 응? 네. 본인이 그렇다고 막 손재주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맞죠. 맞아요. 조금 본인이 하려고 하면 또 돼. 본인은 노력파야. 그지? 네. 노력파니까. 근데 노력파인데 공부는 안 돼. 다른 거는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성격도 또 차근차근 하다. 본인이. 네. 어? 막 어쨌든 여성스러울 때도 있어. 자상한 면도 있어. 그지? 네,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네. 하나야.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못한다. 어떻게 길을 못 잡았거든? 네. 빵기술을 배워. 본인은 빵기술을 배워야 차근차근 하고 장가도 잘 가고 내가 돈 버는 만큼 벌어. 빵기술을 배우다가 빵기술을 하다가 네. 나중에 가게도 차려야 또 있어. 그러면 빵을 하면서 물같이 커피 같은 거 음료수도 같이 팔아도 돼. 그치? 그게 목적일 거야. 네. 다른 가게 차릴 거 없어. 무조건 본인은 제빵. 빵을 배우세요. 뚜레쥬라 같은데 뭐를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직원들 뽑을 거예요. 거기서 투입을 하세요. 거기서 한 달 용차비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거 알아봐갖고 빵 기술 배워서 이제 거기서 기본 알려주거든. 네. 알려주면 제가 좀 머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배우세요. 네, 그게 네. 그게 괜찮을 거예요. 네. 내 조카도 내가 그거 제빵 저기 갖고 했는데 네. 지금 거의 여자거든? 네. 그 기술을 배우는 거의 한 350 받아요. 어. 근데 그 보너스 나고 뭐랑 한, 진짜 한, 뭐, 여자 얼굴 한 400, 450 받아. 그치, 괜찮잖아. 네. 그치? 그 정도 받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쵸. 근데, 알뜰하게 모아. 네. 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 네. 알지? 네. 어? 알뜰하게 돈 모아서, 본인 살 생각해. 네. 본인은 내가 그랬지 부모 형제 덕 없다고. 응? 본인이 도와줘야 돼. 네. 응? 그지? 네. 엄마 아버지 살아 계세요? 네, 살아 계세요. 한 집에 계세요? 네, 한 집에 계세요. 근데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네. 엄마 아버지도. 약간은 그런 게. 응. 투닥투닥 하실 텐데. 네. 본인이 집에 있기 싫을 텐데 어쨌든은 그럴 때도 있죠. 응. 나갈 때도 하수씨 그냥 문 닫고 이어폰 꽂고 게임하고 있어 본인. 네. 그지? 컴퓨터인가 뭔가 그러지 말고 허세헌세헌 하지 말고 네. 응? 제빵 배우세요. 네. 본인은 오로지 길이 이거 내가 뭐를 해도 이걸 해봐도 본인은 금방 들어왔다도 나오고 뭐를 해도 해도 들어왔다도 나와 본인은. 네. 한국에서 오래 못 있는다는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제빵 배우세요. 네. 아마 그런 거 만드는 거는 잘할 거야. 또 호기심이 만들어서 잘하실 거야. 성격이 왈고 막 왈가닥 하면 못해 그거는. 아. 근데 차분하다고 본인은. 네. 이런 성격이 차분해. 내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내가 뭐 나이만 물어보고 생일도 안 물어봤어. 네. 근데 본인 딱 얼굴 보면 차분해. 응? 차분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막 사람들하고 막 벅적벅적 하는 게 싫어. 네. 응? 혼자 조용히 뭘 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빵 배우라는 거야. 그게 혼자 하거든. 네. 알죠? 네. 그게 답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이제 한동안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개인 빵집들이 한 세네 곳이 항상 눈에 밟혔거든요. 다니면서 내가 딱 찍었네? 하면서 딱 가고 하면서 오고 계속
빵 냄새도 막 계속 신경 쓰이고 항상 그랬어.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놀랬어? 네. 그게 답일 거야. 네. 그거 답 들으러 왔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더 물어볼 거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네. 그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네. 나중에 여복도 들어오고 여자를 만나도 지대로 저게. 응? 그리고 본인은 장가 늦게 가세요. 어느 정도 내 자리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늦게 가시고 만약에 내가 그 기술을 배우면 아마 단계 올라가실 거예요. 네. 잘하실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배우세요. 네. 너태까지 했던 거 지금 본인 하기 싫거든. 마음 떴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다 핑계쳐내고 무조건 그걸 하세요. 그러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어느 본인이 딱 서른 살 됐을 때 27, 28 됐을 때 똥똥 될걸? 어. 당신 본인만 앞만 보고 네. 앞만 보고 아마 그것만 배우고 하면 아마 똥똥 될 거야. 얼굴에 네. 얼굴에 지금 내가 비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네. 응? 방울빛이 안 흔들어도 내가 얼굴에 보이는 게 지금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됐을 때 항상 네. 갖고 와.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그리고 좋아 많이 들려주고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물어볼 거 없지? 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영국님. 그 생활생신 안 물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생일에 미치려는데 내가 여태까지 줄줄줄 얘기해줬잖아. 아, 그렇죠. 본인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직장 때문에. 네.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술 배우라고. 빵 기술 배우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길 가. 알겠습니다. 내가 본인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줄줄 얘기해주잖아.